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민수기 끝입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무너졌던 모든 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완전히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져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경계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땅 분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요. 레위인은 어디 살지?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이 살수 있게끔 성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에서 살 건데 그 성을 한 개가 아니라 48개의 성을 만들려고 하고 그 48개의 성은 땅이 큰 지파는 인구가 많아서 좀 성을 많이 놓고 좀 적은 지파는 적게 놓고 이렇게 분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성에서 살 건데 그 성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여기가 한 900m 정도 그리고 이쪽이 900m 요런 정도의 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대략 지금의 사이즈로 하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어떠한 성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48개의 성 중에서요, 6개의 성, 즉 42개 말고 6개는 따로 분리를 합니다. 이 성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냐면 도피성이다라고 얘기해요, 도피성. 그런데 도피성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살인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일부러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대방을 죽이는 걸로 끝내지 않으면 제가 앞에서 레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집단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막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죽이고 나면 그 죽인 사람만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죽이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생명 경시가 생깁니다. 이방 민족처럼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존중해야게끔 하기 위해서 딱 뭐예요? 분명히 보복하라고 하고 그 사람만 죽이는 걸로 끝나게끔 만듭니다. 일가 친척이 보복하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어떤 막 쇠몽둥이나 막 나무나 이런 거 때린 게 아니라 실수로 죽게 됐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돌 이렇게 후 옮겼는데 퐁 맞고 죽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가다가 그런 경우에도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명을 경시하거나 그럴 마음이 없었어. 근데 죽였으니까 보복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냐? 죄를 졌지만 고의적인 건 아니죠. 하나님 뭐예요? 의중이 중요해요. 고의냐 아니냐? 계속 예, 너네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절충안을 마련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 방법은 뭐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누가 못 들어갑니까?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못 가요. 즉 거기선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 만약에 도피성에 가면 100년 동안 살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 오늘 좀 바람 쐬고 싶은데 나왔다가 그 친척들 만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근데 언제 나올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럼 그때 사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면 제도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하고 도피성에서 나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다른 걸 잘못하면 짐승의 피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인 건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신 제사하는 분이에요? 아니죠. 대제사장이 죽는 대제사장의 피를 통해서 바로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의 죄가 실수로 고의로 한게 아니니까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도피성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임명됐어 막 한참 있어야죠. 그러면요. 근데 얼마 안 이제 곧 돌아가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나오는 거고요.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떤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냐면요. 이제 정복전쟁 직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냐면 계속 질문이에요. 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또땅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야. 땅에 대해 또 관심이 많아요. 자, 이제 그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자, 이제 제 픽션입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되나요? 레위 사람 우리 쪽에서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땅 웬만하면 좀더 많아야 되는데 고루 분배돼서 이렇게 될 거야. 아, 그래. 넘어가자. 근데 이제 또 예민한 게 있어요.
근데 슬로보앗의 딸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문제될 게 있습니다. 만약 그 딸들이요 유다지파하고 결혼을 하면 결국 그 아들은 유다지파니까 그 땅이 유다지파한테 가니까 우리 지파의 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모세에게 따집니다. 땅에 관심이 겁나게 많아요. 땅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정체성은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일리가 있다. 그 말이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임무가 맞으니까 땅이 저기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기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딸인 경우에는 앞으로 그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한다. 그러면 가더라도 그 지파 내에서 옮겨지는 거니까 그 지파의 땅이 딴 데로 가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요단 동편에서요 서편을 쫙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저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땅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그리고 시작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쭉 한번 보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더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마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떻게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요. 계속해서 돌아섭니다. 불평으로 돌아서고요. 먹을 것 때문에 돌아서고요. 유혹에 못 이겨 돌아서고요. 근데 우리가 돌아설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곳으로 돌아갔던 것을 다시 나에게 되돌려라. 다시 나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초점과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같이 하나님과 같이 가나안으로 함께 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탐심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용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에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며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키셨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또 어기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돌이키고 돌아섰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당신께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돌아섰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나안으로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